자, 오늘 이 시간은 섭진에 대해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희필에터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섭진 환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섭진이란 대체적으로 그냥 피부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단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을 치료할 때는 왜 병이 생겼을까? 왜 염증이 생겼을까? 정말로 우리가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종합병원에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밀 검사를 합니다. 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병이 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섭진에 대해서 섭진이 왜 발생하는 건지 염증이 왜 발생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강의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섭진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모든 생명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세포입니다. 자, 병이 든다는 의미는 세포가 병이 든다. 세포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저는 세포를 크게 피부 세포와 기관 세포, 오르간의 세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세포의 구조 및 기능,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보다도 세포의 열 에너지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포의 구조적인 측면, 뭐 핵이다, 세포질이다, 골기체다, 이러한 소기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에너지 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습진, 염증 치료죠. 자, 질병의 시작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질병이란 또 질병의 시작이란 왜 발생하는 거죠? 라는 겁니다. 자, 질병의 시작은 셀의 인절입니다.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의 손상은 염증이라는 거죠. 자,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손상의 원인들도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시작은 세포의 손상이요. 또 세포의 손상은 염증이다. 자, 섭진은 바로 세포의 손상이요,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질병의 시작, 바로 염증, 세포의 손상, 염증. 5대 증상은 우리가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 습진의 대부분은 바로 이 다섯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염증이 생겼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섭진을 치료하기 전에 왜내 몸에 병이 걸린 거죠?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병을 치료하기 전에 우리는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이해해 줘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앞으로 섭진뿐만 아니라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고혈압, 당뇨, 암,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질환마다 약을 쓰고 병을 치료하고 그 이전에 우리는 질병을 예방해야 되겠죠. 바로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저는 환자분들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자,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쾌라는 쾌식, 쾌면, 쾌변이 모든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바로 온도와 연령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Y축은 온도입니다. X축은 나이입니다. 자,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면 대략 한 37도가 되고요. 우리가 죽게 되면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시체는 20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자,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에 불과하죠. 그런데 만약에 35도가 되면 저체온증에 빠져서 생명이 위독해집니다. 불과 2도만 떨어져도 생명이 위독해진다는 거죠.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해보면 우리가 한 36.5도 정도 되고요. 아무리 병에 걸렸다고 저체온증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생활하다 보면 한 35.8도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자, 불과 0.7도 차이입니다. 자, 이 정도의 차이 가지고는 내가 습진이 걸렸다고 해도 나는 체온이 떨어진 사람이야 라고 여기지는 않고 무시하면서, 체온은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아이가 오늘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었다고 하면 하루 만에 10도가 떨어졌고 나이는 0살이 될 겁니다. 자, 10살 된 애가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린 거고요. 6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년 걸린 거겠죠? 자, 이걸 쭉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50, 300, 600년, 1200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고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기울기가 0인 심본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뭘 뜻하는 거죠? 바로 영생을 뜻하는 거겠죠. 자, 영생을 하는 생명체는 한 생명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내 몸이 병들지 않고 아주 아주 건강한 상태다. 무병 장수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뭐죠? 바로 심부온도 37도를 24시간 내내 꾸준히 평생을 유지할 경우는 우리가 아주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체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체온이란 모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의 최종적인 무형의 산물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저는 인체 물리학에서 이 해답을 찾게 되고요. 우리가 인체 체온 분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체온은 신부체온과 피부체온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부체온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체온을 말하고 피부체온이란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말합니다. 신부체온은 항시 37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피부온도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온도를 낮추고 신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온도를 높여서 항시 체온 37도를 유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시상하부에서 그렇게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부온도 37도의 의미는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시작의 온도다. 또 식물과 동물 가릴 것 없이 모든 생명체의 생명 유지의 절대적 3요소 중에 하나다. 자, 이 신부온도 37도는 바로 모든 세포들이 정상적인 일을 한 최종적인 결과다. 모든 생명현상을 발휘한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한 생명현상을 발휘한 최종적인 결과의 산물이다. 바로 그게 37도일 때 내 몸은 완벽하게 건강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질병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바로 심부온도가 유지가 안 돼서 유지가 안 될 때 질병에 걸리고 질병이 장기화될 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질병이란 것은 바로 심부온도의 상승과 하강의 결과로 생겨날 수 있다. 바로 이것은 인체 물리학적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바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부온도가 내려갔을 때 우리 인체의 생리적인 병리적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크게 이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시상 하부에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피본도가 상승되겠죠. 자, 신본도가 낮아질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피본도를 높여서 신본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신부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신부 혈관은 수축이 되고 피본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피부 혈관은 확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온도와 표면 장력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인체 물리학에서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집니다. 자, 표면 장력의 약화라는 것은 우리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조직에 변형이 온다. 돌출, 비대, 융기, 팽창과 같은 돌연 변이의 조직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다치게 된다. 자,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되겠죠. 그래야만 심부온도가 정상화되니까요. 그래서 모공을 닫게 된다. 당연히 수축이 되고 그때 임모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머리가 빳빳하게 서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을 겁니다. 바로 임모현상, 필로일렉션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모공이 다치게 되면 땀 분비가 감소하게 되겠죠. 자, 땀이 잘안 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국소적으로 땀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생기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피부온도가 상승되는 상태. 자, 어떤 조직의 온도가 상승이 된다. 바로 그때 따끔거림, 화끈거림이 생기겠죠? 자,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가 발적, 발진이 되겠죠. 심한 경우는 통증이 나타나고 어떤 장작이 타고 나면은 끊게 되겠죠. 바로 피부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피부에서의 색소 침착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자, 피부온도의 상승이 바로 인플라메이션이라는 염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양의학에서의 염증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와서 항원 항체 반응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염증성 매개물질, 자, 프로스타글란딘, 사이토카인, 자, 히스타민 이런 다양한 염증성 매개물질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체 열 에너지학적,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심부온도가 낮아지면서 모공이 다치고 모공이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될때 어느 한쪽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었다. 바로 그때 피부온도가 올라갔고 그때 염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표면 장력의 약화. 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에너지는 흘러가게 되죠. 자, 그런데 온도의 상승은 바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직의 융기, 비대, 팽창, 돌출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때 조직의 변형이 생기게 된다. 자, 피부에서는 당연히 조직의 융기 현상들이 생기겠죠. 자, 구진, 부종, 팽진, 면포,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바로 열 에너지의 방출량의 차이, 또 피부의 두께, 밀도, 조직의 점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 정상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공이 다치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 모공이 다칠 때는 손끝에서 발끝에서부터 심장으로 서서히 올라가면서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치게 되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고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피부 건조, 균열, 태선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아울러서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죠. 자, 수분 공급이 덜 되니까 그때 각질 세포가 피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각질, 인슬, 비듬, 가피와 같은 탈락성의 증상까지 서서히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칠 경우 내몸 속에서 바깥으로 열 방출이 곤란해지게 되겠죠. 자,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현상 바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생긴다? 모공이 다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열에너지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쉽게 쉽게 방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공이 다쳐서 어느 한 부위로 열이 쏠리기 때문에 그 쏠리는 부위의 피부온도, 조직의 온도는 상승이 되고 그때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 왜 발생하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섭진치료는 바로 염증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땀 분비가 감소합니다. 자, 아토피 환자, 섭진 환자,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땀이 안 나. 운동을 해도 다른 친구들은 땀이 잘 나는데 나는 땀이 잘 안 나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남편은 땀이 너무 많아서 잠을 잘 때는 이불을 꼭 덮지 않고 잠을 잔다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다한증이 또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한증과 다한증 모두가 다 심부온도가 낮아서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과정 속에서 다한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땀 분비의 감소는 뭐 무한증이 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땀이 많은 경우, 다한증이 생기는 경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자, 쏠리는 순간 그 내외의 온도 차에 의해서 액화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열이 방출되는 곳, 바로 구멍이 많은 곳. 자, 눈, 코, 귀, 입이 많은 얼굴 쪽, 두피 쪽으로도 열이 많이 방출이 되니까 그쪽으로도 땀 분비가 많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다음에 마찰이 많은 손, 발바닥으로 열이 쏠릴 경우는 땀 분비가 많아집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간고사 시간 기말고사 시험 칠때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서 시험지가 젖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이들도 우리가 심부온도가 낮아서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려서 다한증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심부온도가 낮아질 경우 바로 제일 먼저 세포에 손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의 손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죠. 압력, 온도, pH, 저산소증, 전해질, 약물, 환경, 여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영향이 과해질 때 손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세포의 손상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 있어서의 ATP라는 열 에너지의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고 심부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심부온도가 낮아질 때는 시상하부에서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리게 된다. 바로 생리적인 명령인데 바로 그게 피부온도 상승, 모공 다침, 땀 분비의 감소로 이어진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일 때는 병이 생기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체온이 유지가 되면서 체온 조절 시스템은 끝나겠지만 만약에 심부온도가 또 낮아지는 세포의 손상이 또 발생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면 이러한 세 가지의 현상은 반복이 되고 장기화될 겁니다. 자, 반복되고 장기화됐을 때 내 몸에 병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고 바로 그게 질병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염증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섭진을 치료하기 전에 왜 염증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섭진의 정의, 또 원인, 또 발생 기전,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섭진에 대해서 또 염증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